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 다양한 자동차들의 수리가 한창인데요. 이 차는 뒷범퍼 부분이 심하게 움푹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펴부착 해가지고 복원을 하는 겁니다. 딱 펴가지고. 복원 작업을 위해 범퍼를 떼어내는 작업자. 작업 방법을 상의 중입니다. 열을 주라면 네가 열을 주고. 네. 어려운 작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단순하게 찌그러진 부분에 열풍기로 열을 가합니다. 열이 가장 먼저 많이 돼요. 범퍼 그냥 교환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되게 야, 보통 분들은 와 이거 심해서 교환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 많은데 어렵지 않은 것이고요. 교환 안 해도 충분히 새 것처럼 나와요. 여기가 포인트인데 지금 이걸 쳐서 올릴 거예요. 지금 올립니다. 올라오네요. 예. 형태를 갖춰주는 거죠, 이렇게. 열을 가해 부드러워진 범퍼를 안쪽으로 밀어주면 원래 형태로 돌아옵니다. 굳이 사실 범퍼를 뭐 새 걸로 교환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낭비가 되겠죠. 들어가기만 한 만약에 네. 이렇게 상처 안 나고 들어가기만 했다 그러면 네. 찢어지거나 뭐 해도 사실 교환할 필요가 없어요. 순식간에 원래의 상태로 범퍼가 복원됐습니다. 운행 중 어쩔 수 없는 각종 사고로 인해 생기는 손상들. 그중 수리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단연 범퍼, 다음은 펜더, 문, 보닛 순이라고 합니다. 새 것으로 교환하는 것도 좋지만 교체하는 것의 반 가격이면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SUV 한 대가 정비소로 들어옵니다. 어디가 문제인가 살펴보니 범퍼 앞쪽 부분이 사고로 인해 군데군데 찢어져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찢어진 상황이죠. 턱 찍히면서 여기까지 단순히 찌그러진 것도 아니고 칼집이 난 것처럼 찢어진 범퍼도 말끔하게 복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드디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작업자가 S자로 구부러진 철사를 찢어진 부위에 박아 넣는데요. 열을 이용해 깊숙이 넣어주어야 찢어진 부위가 단단히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가지고 철사 튀어나오지 않게. 플라스틱도 용접이 가능하죠. 녹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열을 줘가지고. 범퍼의 앞뒤 부분을 모두 꼼꼼히 용접한 후 표면을 매끈하게 샌딩을 해줍니다. 버리면 이제 또 환경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복원해서 쓰는 게 맞는 거죠. 찢어진 부분이 말끔하게 붙었습니다. 여기에 도장 작업까지 끝나면 복원이 마무리됩니다. 또 다른 수리를 준비하는 작업자. 이번엔 어떤 작업일까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차가 전체 함몰이 된 거예요, 많이. 어딘가에 부딪혀 심하게 자동차의 철판 표면이 움푹 들어가 있는데요. 소위 덴트라고 불리는 우회형 복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공구를 손상 부위에 대보는 작업자. 그런데 연기가 올라오는 저 짙은 갈색의 용액은 뭘까요? 글루 같은 거 있어요. 글루도 좀 붙거든요. 그렇죠. 글루보다 한 몇 배가 더 센 거예요. 이건 좀 강하게 안 나온 데를 요건 뽑아주는 거거든요. 주로 함몰된 부위를 빼낼 때 사용하는데 송진과 고무 등 30여 가지 재료가 들어간 강력한 접착 성분의 용액입니다. 작업은 먼저 접착 용액을 공구에 묻힌 후 함몰된 부분에 붙여줍니다. 다음, 기다란 지지대를 공구에 단단히 고정하고 전동 드릴을 사용해 앞으로 당겨줍니다.
배터리를 돌리자 순식간에 철판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쑥 나오네요, 진짜. 이곳을 다 그냥 가려내서 용접 스포트기로 한다면 전체를 다 따내고 그곳이 어떻게 되냐면 난중에 산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차의 손상도 훨씬 늘어나고. 늦은 오후, 또 다른 차 한 대가 정비소로 들어옵니다. 이번엔 어떤 수리가 필요한 차일까요? 먼저 손상된 부분을 확인하는 작업자. 차를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앞문 아랫부분이 움푹 들어가고 녹까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코너 돌다가 네. 인도 경계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진 거죠. 분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녹슨 부분 같은 데가 네. 이제 파고드니까 이런 데까지 네. 넓어지거든요. 네. 상처 치료 안 하면 상처 번지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더 이상 부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녹슨 부위를 깨끗하게 벗겨낸 다음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다음엔 패인 부분을 앞으로 빼줘야 하는데요. 용접기를 이용해 들어간 부분을 반복적으로 일일이 당겨야 하기 때문에 손이 참 많이 갑니다. 이게 마이너스 아스고요. 네. 이게 이제 플러스예요. 아. 그럼 이렇게 용접식으로 해갖고 철판도 달라붙는 거예요. 아.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다른 극이 만나 끌어당기는 성질을 이용해 철판을 당겨낸 후 망치로 끌어올린 부분을 평평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반대쪽 패인 안쪽 부분을 망치로 바로 치면은 손상되기 때문에 나무를 대고 살살 두드려 펴내야 합니다. 수리 도중 작업자가 밖으로 나가 뭔가를 들고 옵니다. 차량 아래 뚫려있는 구멍으로 호스를 통해 하얀색 폼을 넣어주는데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방청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스포트기가 한번 들어가면요. 네. 여기 안에가 네. 녹이 쓸어요. 아. 녹이 쓸 가능성이 있으니까 녹을 안 쓸게 하려고 이걸 뿌려주는 거예요. 아, 안쪽에다가? 네. 네. 판금 작업은 생각보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작업자가 다음 단계의 작업을 준비합니다. 본격적으로 모양을 잡는 과정, 샌딩을 통해 표면을 정리해줍니다. 이번엔 퍼티 작업. 퍼티는 빈틈을 메워 표면을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재료입니다. 이 퍼티가 굳으려면은 네. 경화제를 같이 섞어서 이제 발라야 그래야 말라요. 아, 마르는 것 때문에요? 경화제를 섞지 않으면 전혀 굳질 않기 때문에 꼭 함께 섞어 작업을 해야 합니다. 차에 바르기 전 다시 한번 골고루 섞어준 후 주걱으로 퍼티를 넉넉하게 펴 손상 부위에 발라줍니다. 자칫하면 철판과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눌러가며 발라줘야 하는데요. 바르는 양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조금 더 넓게 살을 올려주고 빠다가 이제 마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모양을 이제 맞춰가는 방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두껍게 올려요. 요즘 같은 겨울철엔 상온에서 말리면 하루가 꼬박 걸리기 때문에 빨리 굳히기 위해 열 처리를 해줍니다. 이번엔 판금의 마무리 작업인 도장 작업입니다. 작업자가 손상 부위에 분무기로 뭔가를 뿌리고 닦아내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탈취제라고 하는 것인데 차체에 묻어있는 이 물이나 그다음에 유분기를 없애줘야 베이터가 묻었을 때 정상적인 부착력이 나와요. 탈취제로 이물질을 깨끗하게 없애준 후에 도장 작업이 진행됩니다. 총 세 번의 칠을 해야 하는데 마무리는 도료를 보호하고 광택을 올려주는 코팅제입니다.
지금 안 말랐거든요, 이건. 예. 이렇게. 여기 만져서 이렇게 보면 여기 손에 보면 여기 다 묻어나잖아요. 아, 지금. 반짝반짝이는 거. 예, 예, 예. 도장 작업이 끝나고 작업자가 기계 하나를 도장실로 가지고 오는데요. LED UV 경화기입니다. 부스 안에서만 열 처리도 하게 돼 있어요. 밖에서는 안 되고. 근데 이 기계로 했을 때는 뭐 가스층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인체나 아니면 환경 쪽에도 무해합니다. 자외선이 아닌 LED UV를 이용해 금속 표면을 건조하는 장비입니다. 기존의 열을 이용해 건조할 경우 1시간 이상 걸렸던 것에 비해 1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훨씬 경제적입니다. 움푹 파이고 녹슬었던 부분이 말끔해졌습니다. 먼저 수리됐던 찢어진 앞 범퍼도 세 번의 페인트 도장과 건조 작업까지 마치니 새 것처럼 복원됐습니다.